이게 고체에 있던 밀랍이 이렇게 액체 상태로 돼요. 중탕시키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녹은 거고,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되면, 이렇게 잘 녹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심지 탭하고 이게 심지랑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가정에서 일반 그 용기들 같은 거 재활용해서 쓰면 좋아요. 이렇게 뚜껑도 있고 그러면 여기 덥기도 하고 먼지도 안 나고 환기도 보존되고, 이렇게 이거는 지주로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여기 보통은 이런 거 말고 좀 이게 촌농이니까 이게 이거 아래 받침이 있을 수 하면 더 좋고. 이렇게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라벤더 향 같은 거를 놓으면 살짝 한두 방울 이렇게 뿌려주면 나중에 이게 연소되면서 향도 같이 올라와요. 우리 아로마 테라피 그 향기 치료 같은 거하고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굳혀진 상태예요. 이 상태가 이렇게 되면 색깔이 밝은 빛으로 이렇게 나잖아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이거는 뭐냐면 선인장 열매. 그걸로 할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일반 그 파라핀 양초의 색깔에는 색깔들을 입히면 되게 다양하고 예쁘게 나오는데, 얘는 이게 좀 탁해서 이 색으로 잘 안 나와요. 이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그럼 하나 여기 실습으로 해보세요. 이거 선생님이 한번 여기 넣고. 이거 네, 안 뜨거워요. 그렇게 뜨겁지 않으니까 여기 살짝 부어주시고. 저것은 어떤 상태가 녹인 거예요? 네모난 이것이 이거? 예, 이게 녹은 거.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양봉장에서? 예, 그렇지. 조금 더. 양봉장에서 이렇게 네모난 상태로 딱 나와요? 아니, 그거를 하려면 이제 나중에 저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거 결정을 하는 거를. 아, 결정체를. 예. 그리고 조심해서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향기도 올라오고. 시중에 하는 저 티라이트는 다 파라핀 양초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몸에 직접 꿀에서 추출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이거. 여기까지 마저 한번 비워보세요. 아이고야, 이건 무사 젓가락은 나왔어. 이게 심지가 쓰러지기 쉬우니까 이렇게 이걸로 활용하면 엄청 좋아요. 밑에 씨를 붙인 거는 뭡니까? 나침반도 아니고. 이건 어디서 써야 돼? 어떻게 불안하다고. 반추도 안 하고. 이거 반입니까? 심지 탭이라고 해서. 아, 예. 심지 탭. 심지만 놓으면 심지가 이리저리 굳기 전에 막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하는 거. 이런 거는 문구 사야 팝니까? 예, 다 팔아요. 이렇게 체험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굳혀져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거는 좀 시간이, 여러분들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화장품이 예, 제가 썼던 거 붙이면 뜨겁고 남는가? 뜻할 때 환기도 좋고. 예. 네. 이래갖고 이래갖고 먼지도 안 나게 향기도 머금고. 저는 이런 거 안 버리고 이렇게. 예. 좋잖아요. 제가 그냥 혼자 이렇게.